오늘 한국일보가 주최한 4.29 폭동 30주년 기념 세미나에 많이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오늘 세미나는 120년 미주 한인 이민 역사에 있어서 큰 상처와 우리한테 교훈을 동시에 던져준 우리 그 폭동을 되짚어봄으로써 우리 한인 사회와 미래와 비전을 나누는 그런 자리입니다. 우리가 규모는 작지만은 큰 의미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. 4.29 폭동 당시 저는 주니어 기자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그 폭동 현장을 제가 직접 취재도 하고 우리 기사도 쓰고 했습니다. 그런데 지금도 그 피땀 흘려 만들어 놓은 업소들이 불타고 약탈당하는 그런 현장에서 그 업소 그 주인들이 울부짖는 그런 모습을 지금도 생생합니다. 우리가 그 4.29 폭동 이후 그런 아픔을 딛고 지난 30년 동안 우리가 갈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습니다. 오늘 주제 발표를 해 주실 네 분의 강사님들이 바로 정치, 경제, 사회, 문화 이 분야에서 우리 한인 사회를 대표할 만한 그런 분들입니다. 잠깐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미셸 박 연방 하원 의원은 사실 그 한인이나 아시안들이 그렇게 많이 거주하지 않는 그런 미주류 지역에서 당당히 연방 하원에 당선됐습니다.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3억 인구를 대표하는 435명의 그 연방 하원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. 물론 영킴 우리 하원 의원님도 계시고 그래서 참 그 대단한 분이고 앞으로 우리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우리가 3선, 4선까지 해서 우리 주류 정치에서 빛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겠습니다. 그리고 케빈 킴 밴쿠버 행장님은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자산규모 180억 달러, 무려 직원이 1,600명의 그 큰 은행을 이끌어 계시는 분입니다. 밴쿠버 호프는 우리 그 규모가 미국 내 8천여 개 그 금융기관 중에 100대 은행에 들어가는 큰 은행입니다, 사실. 지금 아시안계 은행으로서는 2위, 3위를 다투고 있는데 이스트 웨스트 뱅크에서 곧 1위 자리를 탈환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. 그리고 지금 잔니 CEO는 아직 도착 안 하셨는데 잔니 CEO 의원도 LA 그 15개 시의원 중에서 그 지역적으로 가장 넓은 지역을 대표하고 계십니다. 그래서 앞으로 활동이 기대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그 강형원 LA 타임스 기자는 전 LA타임스 기자는 4.29 폭동 당시 현장을 직접 취재했습니다. 우리가 지금도 생각하는데 그때 LA타임스 기자는 이 방탄 프레스나 하는 걸 다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는 거기 없었어요. 그리고 LA타임스 기자는 하이바를 다 쓰고 왔는데 우리는 없어가지고 LA타임스에 빌려서 써서 나가고 이랬습니다. 그래서 참 어려운 점이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 기자님은 LA타임스를 거쳐서 AP 워싱턴 지국장 그 다음에 로이터 통신 토론토 지국장 북미 지역 데스크를 하시고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백악관 출입 기자를 했습니다. 그리고 언론계에서는 노벨상으로 불리는 그 퓰리처상도 수상한 포로 저널리스트입니다. 그리고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한 분 있는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4.29 폭동 당시에 19살 나이로 그 목숨을 잃은 고 이재선 군의 부모님이 오늘 나들이를 하셨습니다. 공식적으로 LA 한인타운의 나들이는 처음이 아닌가 30년 만에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. 우리가 그 부분의 그 아픔을 같이 한번 쉬어가는 시간도 가지고 마지막에는 그 4.29 폭동 참상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비디오와 우리가 그 이후에 우리 어떻게 화합의 길을 걸어왔는지 그거를 영상으로 보는 시간도 마련했습니다.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끝까지 우리 그 4.29 폭동의 아픔을 되뇌고 앞으로 나을 길을 나누는 좋은 자리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